집 근처에 그 옛날 돈가스 집이 있대요. 맛집이래. 들어오자마자 몇 분이세요? 두 명이 오고 있으니까 제가 테이블 잡자마자 스무발 한 번. 아우가스 하나, 한 방 하나. 진짜 오랜만에 회사 다녔는데 돈가스 먹으러 왔네. 이게 회사인데 이런 데를 다 어떻게 아신대요? 벌써 나왔어요? 금방이니까요. 시작해드릴게요. 아니 이게 뭐죠? 중국보다 더 빨리 나오는데? 유성범이 보다 왕 돈가스. 와 돈가스 엄청 크다. 돈가스 크기가요 이게 손바닥보다 커요. 엄마가 이 사람 아마 같이 약간 먹고 나머지는 포장해 먹었는데. 그러니까 두 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보니까 세 명이 두 개씩. 너무 그러네. 너무 양이 좀. 고기도 엄청 두꺼운데. 오늘 돈이 좀 나도. 제가 볼 때 여기는요 기사식대요. 기사식대. 뭘 기사식대? 20분이다. 야, 진짜 빨리 나오네. 야, 한방이래. 중국집 다른 것보다 빨리 나오네. 한방. 나라 왕 돈가스 11시 문 열거든요. 거의 그때 왔는데 손이 다 찼어요. 진짜 옛날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손님 입장하면요, 종업원이 손님 따라가면서 그 스프를 갖고 와요. 제주도 오신 분이 꼭 한번 와보세요. 형님하고 지금 어디 왔냐면요, 저게 성산 일출봉. 형님은 피곤하다고 차에서 주무시고. 정상향 가보려고. 성인 5,000원입니다. 와, 경치 좋다. 날씨만 좋았어도. 전망 좋아. 길이 두 가지예요. 이쪽은 제가 이쪽 가는 길은요 유료. 이쪽 길은 무료래요. 오호. 제주도 자전거 여행할 때요 이 근처를 지났어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게 멀리서 보였거든요. 야, 이 날씨에도 한국인도 엄청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백인들도 많고요. 한 3분의 1 온 것 같다. 没有像山 중국말 들리죠. 한 반 온 것 같아요. 20분 코스라고 들었거든요. 와, 예, 정상. 아니야, 아니야. 아까 더 올라가야 돼. 와, 전망.
정상에 왔습니다. 야, 출발할 때는 말할 말이 없었는데 이게 산에 가다 보면 땀이 나요. 왜 오는지 이해할 것 같아. 일출봉 이 만약 코스가 이거보다 길었다면요 산도 안 올라왔을 거야. 근데 여기 남녀 노소 애들도 잘 올라오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오르기 그러니까 긴 코스가 아니라서 수월해요. 전 이제 하산합니다. 와, 경치 끝내주네. 갔다 왔는데요.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기 괜찮 좋아요. 근데 막 여기 외국 사람들 막 와 막 뷰티풀 어썸 그런데 제가 하도 종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네. 내가 봤을 때 이제 너가 그래서 그랬지만 제주도에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첫 번째 관광지를 꼽자면 나는 항상 성산이야. 성산 일출. 그러니까 진짜 멋있고 나는 새벽 일출도 세 번을 본 사람인데. 이쪽님이 바람 많이 불고 추울 거라고 올라가면 그 싸매고 가래. 마스크도 막고 어떻게 됐냐? 정상적 찍었는데 땀이 한 방울 나는 거예요. 근데 땀으로 목욕을 하지. 땀이 났는데 내려오는데 바람이 너무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이 땀 뒤에서 감기 걸릴 것 같아. 올라가시면요 계속 니얼산 관광객들 어마무시하게. 아 중국에 더 경치 좋은데 많을 건데. 입장료가 성인 5,000원, 청소년 2,500원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 5,000원이었어. 아, 네. 와, 아침에 일찍 오면요. 네, 일출 보러 갈 때. 몇 표소 직원이 출근 안 했기 때문에 꼭지네요. 9시에는 공짜야. 9시에. 성산 일출봉. 이게 마주 보고 이 호텔이 하나가 신초 호텔이 있는데 여기 아는 선배님이 이 호텔 주인이래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아 제주도 와서 햇볕 처음 봅니다. 형님하고 동문 재래시장이라는 데를 왔거든요. 이걸 자꾸 가져. 이거 뭐가 유명해요? 여기 동문시장은 제주에서 제일 큰 이제 매일 열리는 시장이죠. 수산시장이에요? 아니 이것저것 다 있죠. 아 양궁시장처럼? 그렇다고 봐야죠. 아. 여기서 한 20분 거리에 떨어진 제주 5일장이 있어요. 그게 전국 최고로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웃긴 게 5일장이 열린 날은 여기 동문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제주도 사람들은 먹는 거하고 입는 거에 굉장히 그 신경 쓰고 먹고 입고 하는데 돈을 안 아낀다. 제주도 사람들은 5일장 가서 옷도 사 입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27. 남자 두 분이 제주도 데이트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사람들 겁나 많아.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래도 딱새우. 이게 딱새우예요? 새우보다 싸. 15,000원이에요 이게. 오, 뭐가 뭐 겁나 많아요. 반대 이쪽에도 먹어봐.
반대야 저작권. 형 여기 거의 먹자 시장이에요. 이 라인은 원래 뭐냐 죽어있던 라인인데 네. 다 이렇게 먹거리로 영상이 됐습니다. 자꾸 야간 시장이 열린다더라고 밤에. 오. 나는 동물시장 야간은 알아봤어요. 야간. 아 이게 야시장도 열린다? 아. 원래 동물시장 8시부터 끝났는데 밤에 야시장이 열린다. 야, 야시장이 뭐 12시까지 한다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막 뭐 저런 먹자가 있고요. 이제부터 뭐 횟집 뭐 가시는 식당 있어요? 회 하나 살까지 해서 그러긴 해야지. 예예예. 어제가 거의 비싸니까. 아 잠깐만. 나는 가면서 새 것 또 그래. 누가 진짜 맞지? 진짜 그러네. 보통 뭐 광주 말바오 같은 데 가면 돼지고기 수육, 막 족발 이런 게 있는데 제주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 해산물. 보통 저쪽으로 가면 횟집 말고 왜 가지? 이게 끝이에요, 형님? 아 저쪽으로 다 있잖아. 아, 재밌네.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지하상가도 있어, 제주도. 입구 쪽이 제일 커. 옛날에 광주가 지하상가가 있었잖아.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다 폐쇄해버렸어. 제주도 은갈치다. 제주 은갈치래요. 겁나 크네. 식물로 처음 본다. 와. 이게 콜라비야.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 콜라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일단 거기. 이 제주도 무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제주도가 당근, 콜라비. 무, 콜라비, 브로콜리 이런 게 유명한데 그 이유가 형님은 알고 계셔. 이게 마사토는 이제 검은 흙이 흙 자체가 색깔이 물이 잘 빠져.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강원도에서 뭐 오렌지 녹거든요. 우리 고구마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네. 여기 제주도 땅들이 물이 잘 빠져. 그런 작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어제 먹었던 제주도 고등어예요.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색깔이 달라, 색깔이. 딱색 굳이 안 먹어도 되거든요. 이거 주문했는데요. 와, 형님 인증 잘한다. 참돔을 연어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바꾼 분들. 그쵸, 돈보다 연어가 비싸거든요. 연어는 안 가져도 400만원. 와 정신 없어. 아이고, 와 여기도 뭐가 있어. 아무튼 저희들은 그 유명한 동문시장 와서 해안대부 가서 갑니다. 여기는 벌써 여기가 이게 야시장을 했다는 거야. 동문시장 야시장을 했다는 거야. 오우. 전복김밥. 제주에 유명한 김만복 김밥이라고 전복김밥 있거든요. 아! 제주 마지막 밤인데 저녁에 식당 안 갑니다. 아침에 비행기가 일찍 출발하거든요. 둘 다 일찍 일어나야 돼. 집에 또 청소도 좀 하고. 동문시장에서 사온 이 회, 연어회, 고등어회, 가운데 있는 게 은갈치회인데요. 저 갈치회는 처음 먹어봅니다. 이게 은갈치회입니다. 먹어볼게. 이런 맛이구나. 매력 있네. 쫄깃쫄깃하네. 갈치회 쫄깃쫄깃해요. 참 고등어회도 먹고 갈치회도 먹고. 말로 말로 전놈 출세. 제주로 오세요 형님. 그 제주 노래 한 곡만. 뭐죠?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울바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